자, 마지막 과목이네요. 무역 영어 3급 비출문제 풀이 2018년 3회고요. 무역 실무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한 과목 51번부터 75번까지 총 25문제고요. 저는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교사 김건우입니다. 자, 25문제 이거 마지막 3과목은 다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1과목, 2과목은 다 영어였잖아. 우리 영어 어렵잖아요. 근데 3과목은 한글이란 말이야. 무역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니까 한글로 된 3과목은 다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락이 없으니까 1과목, 2과목에서 불안한 것들은 3과목에서 조금 더잘 맞춰주셨으면 점수를 높이지 않을까, 합격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51번입니다. 옥제에 사용되는 용적 단위로 옳지 않은 거요. 옥제는 기본적으로 입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렇죠? 이 크기가 면적이, 용적이 얼마나 되느냐,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데요. 옳지 않은 거 답은 일단은 1번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지 않는 것. 부셜은 어떻게 하면 곡물, 과일의 중량을 얘기합니다.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요, 다 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세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52번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입니다. 신용장 상에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굳이 서명일자, 서명, 일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서류예요? 유가증권이야,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서명, 일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반드시 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서류니 혹은 그런 게 아니니라는 얘기인데요. 2번 환호음, 돈이랑 바꾸는 거잖아요. 돈 가치 있고요. 3번에 선화증권, 보험증권 둘다 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1번 상호통장은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했죠. 물론 중요한 서류예요. 우리 3대 서류에 들어가는 중요한 서류인데 대신에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서류라고 인식은 해요. 맞는 얘기야. 중요한 서류인데 유가증권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이에요. 무역계약할 때 협정서의 기본 조건 중 계약 이행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수출책에 있어요. 우리 수출 그 앞쪽에 2단원이니까 무역계약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 표로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1번 기본사항, 그 상품 자체사항, 계약 이행사항, 불이행사항, 정형거래 조건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무역영어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거 종류들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53번 무역계약 시 협정서의 기본 조건 중 계약 이행사항 저세 번째 있네요.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보험 조건 나와 있죠. 이거 아닌 것은 답은 아니, 속한 것이군요. 속한 것 답은 1번이겠네요. 선적 조건, 나머지 것들도 다 어디 들어가는지 종류별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54번. 다음 중 인코텀즈 2010에서 매도인의 비용, 위험 가장 적은 것. 매도인이라 함은 판매하는 사람, 수출업자 얘기합니다. 수출업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험 분양이 가장 적다는 것, 위험 수출업자가 가장 유리한 것.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은요? 가장 앞에 있는 거? FCA겠죠. 그렇죠. F 조건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거. FCA가 됩니다. 가장 그 열, 뭐야, 인코텀즈 2010의 11가지 중에 가장 수출업자 유리한 거는요? 당연히 EXW죠. EXW부터 순서대로 해서 어떤 게 제일 유리하느냐 찾아보면 답은 4번, FCA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이요. 자, 55번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문헌이 표기되어 있는 선화증권 종류요. Shift, onboard, in upfront, good order and condition. 무슨 뜻이냐면요. apparent, 외관이요.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게 good.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고장 선화증권 얘기하는 겁니다. 무고장 선화증권은요. 외관상 고장, 선택되었음. 이런 뜻이고요. 무고장 선화증권 답은 1번, clean BL이겠죠. 이번에 foul BL, 고장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문제 있는 거. 4RBL 혹은 더티 BL이라고 얘기하죠. 클린 반대로. 3번에 스테일 BL. 스테일 BL도 자주 나오죠. 스테일 BL은 기간 경과 선화증권, 시간이 지난 선화증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4번에 Closed BL. 얘는요, 고장 선화증권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답은 1번. 아까 얘기했죠. 네. 다음이요. 56번이요.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로서. 아, 이거 맨날 그 보험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죠. 1, 2, 3, 4 보면 보험가입, 보험금액, 보험금, 보험료. 이거의 뜻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험 혹시나 몰라서 보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해상적합보험 관련 용어들이에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 보험금액, 보험금, 보험료.
이것들 종류 그리고 영어 알아두시면은 분명히 계속 나옵니다. 항상 한 해에 하나 이상씩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보험자는요, 뭐뭐 하는 사람, 항상 주도하는 사람, 그래서 insurer 혹은 assurer, underwriter라고도 합니다. 보험자는요, 항상 뭐뭐 하는 사람은 무역에서, 아니 상업에서 뭐뭐 하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자는 돈 버는 사람, 보험에서 돈 버는 사람, 보험 회사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당사자 얘기하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보험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험 계약자는요, 말 그대로 보험 계약하는 사람, insurance policy holder. 그래서 insurance policy holder, policy holder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냥 보험 증권을 홀더 갖고 있는 사람, 보험 증권 갖고 있는 사람, 계약하는 사람이죠. 다시 얘기하면 보험료를 낸 사람이고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피보험자는요, insured 혹은 assured라고 합니다. 보험을 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보험금의 혜택, 피보험 이익이라고도 하고요. 손해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 사고 났을 때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돈 받는 사람. 자, 보험 가액은요. 이네 가지. 보험 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보험료. 얘는 다돈 얘기야. 자, 돈 얘기에서 보험 가액은요. 보험 사고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예요. 그래서 보통 보험 가액은 CIF 금액인데요. 총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갖고,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을 수출을 한다. 그 핸드폰의 최고 가격, 전체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 금액이고요. 보험 금액은요, 그 중에 진짜 손해 발생했을 때 보험자,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이 최고 한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가 다르냐면, 보험 가액은 그냥 내가 보험 조건 관계없이 이 물건이 최고로 내가 보상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 보험 금액은요, 실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요, 보험료를 내고 비용을 내고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보험액의 최고 한도가 다시 정해집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비용을 많이 내면 최고까지 해줄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이 같게 되겠지. 근데 보험료 비용을 적게 내고 작은 보험에 가입했다면 금액,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도 작게 설정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가입한 그 보험에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험 금액입니다. 그래서 손해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이 최고 한도라고 얘기합니다. CIF 환산해서 통장 금액의 보통은 110%로 보고합니다. 얘는 희망 이익까지 포함해서라고 그 비영 씨가 배웠어요. 그래서 110%까지로 합니다. 자, 보험금은요. 보험금, claim amount라고 합니다. claim amount는 클레임, 요청한 것의 amount, 총금액. 그래서 내가 사고 났어요 해서 요청한 그 총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손해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실제액. 반대로 얘기하면 피보험자가 받는 혜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험료는 보험자 손해보상에 대한 보험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전, 그러니까 비용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에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문제로 돌아옵시다. 자,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에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한 금액. 약속한 거야. 우리 사고 났을 때 최고는 이만큼 줄게 라고. 그게 보험 금액인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7번. 중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재는요, 역시 클레임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아, 중재도, 클레임을 다시 한번 봅시다. 클레임 전체 내용을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무역 클레임 종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보통 이 여섯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거 단어, 한글도 알아야 되고요. 영어도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 되고, 내용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법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 자, 포기부터 봅니다. 포기. 왜 포기하는 거예요? 어벤던먼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 주의를 촉구하고, 조심해! 라고 하고, 내가 건 클레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야, 너, 예를 들어, 수출업자야, 너왜 나한테 이번 주 선적인데 다음 주에 선적한다고 얘기를 해? 우리 계약대로 이번 주에 해야지. 나 클레임 걸래. 너 이거 손해배상 해줘. 라고 클레임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아, 나한 번만 봐주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그래? 그럼 다음부터 조심해! 라고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클레임 건 거, 아니, 내가 없던 걸로 할게. 라는 거. 클레임 포기. 화해요. 제3자 개입 아니야. 이거 둘이 하는 거야. 화해는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그 화해예요. 너랑 나랑 아 서로 야 우리 나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 서로 화해하는 거 제3자 개입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 수출업자 수입업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 자발적인 교섭으로 해결하는 거 가장 이상적인 거죠. 둘이 해결하면 제일 좋지. 남안 괴롭히고 그렇죠? 자 알선입니다. 알선은요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제3자 개입시켜서 원만한 해결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긴 안 나와 있는데요. 알선은 그 어떤 사람 데리고 와도 돼. 서로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 뭐 네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 라고 해서 서로 그 양쪽 당사자,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오케이 한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조율을 해줘서 해결이 된다면 그게 알선입니다. 조정은요.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합니다. 둘이 봤을 때둘다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제3자를 선임해서 조정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어요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중재는요, 조금 더 이제 법적으로 갑니다.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요. 중재인의 판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 무조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 중재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제3자가 이건 수출업자 잘못했네요. 수출업자가 100만 원 보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수출업자가, 아, 내가 왜? 이거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했어. 중재인이 판정을 내려주면, 무조건 그 약속에 지키겠다고. 판정에 승복하겠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해서 100만 원을, 차출할 겁니다. 돈을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중재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비공개예요. 그래서 남들 다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셋이. 당사자와 중재인, 그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비공개로 하고요. 한 번의 결과로서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단심제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소송은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우리 소송 알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사는 이 세상에도 소송 거는 거, 그거예요. 법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판정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판결에 집행에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여기 클레임 쪽에는, 클레임을 알면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중고법도 알아야 되는데, 중고법 뭐다 안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중고법에 그 기준되는 법을 집행은 또 누가 할 것이냐,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소송까지는 안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건데, 어쨌든 소송을 갔다면 무조건 법을 지켜야 돼. 법에서 얘기하는, 너의 판정이 난 그대로 승복을 해줘야 되고요. 법적인 강제력이 당연히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송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와서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공정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공개로 하고요. 얘는 최대한 법적으로 법원이 해결하는 거다 보니까 삼심제입니다. 만약에 100만, 뭐 수출업자 100만 원 물어라고 했을 때, 수출업자가 이의가 있다 하면은, 저 다시 한번 소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2심 내려주세요. 2심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3심까지 갑시다. 해서 한번더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 3심까지 가능한 3심제를 채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부터 소송까지 쭉 가면 갈수록 점점 법적인 구속력이 강해지고 비용과 시간도 그만큼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중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는 답은 4번이네요.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1번 한 번의 판정으로 법원 확정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심제였고요, 중재.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하다. 그쵸? 소송보다는 나아요. 3번,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여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분쟁 당사자 둘이서 중재인 선임해서 둘다 오케이 돼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4번, 공개적? 아니에요. 공개는 뭐였죠? 공개는 짠. 공개는 소송이었습니다. 그쵸? 네, 공개는 소송, 영업상 비밀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소송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요. 우리가 문제 있다는 걸 다른 데다 알리게 되는 꼴이 돼버리다 보니까 웬만하면 잘안 하려고 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58번이요. 부정기선 운송입니다. 정기선과 부정기선 뭔지 알죠? 정기적으로 가는 거, 그런 게 아닌 거. 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답부터 보면요.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왜 2번인지 봅시다. 1번, 3번, 4번은 다 옳은 얘기야. 부정기선 뭐 기억이 안날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번,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운송돼요. 그치. 정기선은요, 손님이 많든 적든 그냥 가는 거야. 마치 지하철 보시면 돼요. 지하철 그냥 역 시간되면 땅땅땅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그런 거랑 똑같이 그게 정기선.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택시를 잡아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부정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기선은요, 운송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야. 운동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운동돼.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항로는 불규칙할 수밖에 없지.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자, 3번. 용저히 큰 곡물, 광석, 대량의 사람이라 하면 벌크업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벌크하고 운송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필요할 때한 번에 이렇게 옮기려고 부정기선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4번. 원칙적으로 선복의 일부 전부를 용선, 배를 빌린다는 얘기죠. 배를 빌려서 단일 화주에 단일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배 빌려서 내 화물 옮기겠다. 이게 부정기선의 핵심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 2번. 항로의 선택이 자유로워요. 정기선에 비해 운임률이 높다. 뭐가 틀렸냐면요. 운임률은요. 사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정기선이 더 비싸요. 이상하죠? 왜 정기선이 비싸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이거 실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선이 더 비싼 편이래요. 부정기선이 오히려 더 싸대요. 대신에 부정기선이 복잡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딱딱딱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더 어렵기는 해요. 정기선이 더 비싼 편이래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사람은 벌크하고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59번이요. 대금 결제 방법 중 동시 지급 방법에 해당하는 것. 야, 이거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 좀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뭐가 있냐면, 무역 결제 방식에 대해서 제가 몇번 설명했었어요, 이거 사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결제 방식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신용장 방식, 신용장 방식 나뉘어 있고요. 기타 방식 있고. 무신용장 방식에서도 뭐 은행 관여를 한다, 은행 관여가 없다라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송금 방식, 추심 방식, 신용장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송금, 추심, 신용장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 결제 시기에 따라서 또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칸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홉 칸 채우는 것들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면 다행이고. 안 내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것도 챕터를 잡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지급, 캐시인, 캐시 위드오더, CWO, CIA, 캐시인 어드밴스, 무역영화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예, 송금 방식의 선지급, 또 예를 들어 추심 방식의 동시지급이다. 추심 방식의 동시지급, DP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문제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동시지급이 아닌 것은, 뭐 동시지급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또 다음 중 송금 방식이 아닌 것은 그럼 요거 빼고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나왔을 때 딱딱 그게 어디 있고 뭐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혹시 몰라서 팩토링과 포페이팅도 내용은 넣어놨습니다. 이거 채권 은행이 할인매입 하는 거둘다 마찬가지예요. 둘다 할인매입인데 이거는 외상송금 방식, 그러니까 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거, 포페이팅은 신용장 방식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또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은 요표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 밑에 팩토링 포페이팅 기억 못하면 요 아홉 개라도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이 결제 방식, 페이먼트 텀즈에 나오는 건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다시 넘어갈게요. 자, 해서 대금 결제 방식 동시 지급 방법 아닌 것은, 1번의 CWO는, 동시 지급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CWO는 송금의 선지급이었죠. 2번의 DA는요. DA는 추심 방식의 후지급, 그쵸? 3번에 CAD는 송금 방식의 동시지급. 자, 4번에 유산 셀씨는요, 신용장 방식의 후지급이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한 번씩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60번이요. 자, 화인, 쉬픽마크입니다. 화인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1, 2, 3, 4번 중에 반드시 이건 들어가야 돼요. 라는 거. 1번의 케이스 넘버는 뭐죠? 이 화물의 상자 번호.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라는 거고요. 2번의 카우슈 마크.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물에 젖으면 안 돼요. 후크 걸지 마세요. 이런 마크. 3번의 퀄리티 마크. 품질은 이래요. 퀄리티 맞지? 품질은 이래요. 라는 거. 4번의 오더 넘버. 주문 번호, 우리가 문서로 주문했던 그 번호. 답은요? 1번입니다. 케이스 넘버. 2번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2번보다 1번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건이 다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케이스 넘버가 없다면 이 물건을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 어떤 물건이 비어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케이스 넘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 번호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필수 뭐 있지?
원산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산지는 왜? 이게 우리나라 수입해도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 혹은 뭐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 그리고 관세에서 이게 우리나라랑 FTA를 맺은 나라인지 아니면 WTO에 가입된 나라인지 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산지는 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이요. 자, 61번입니다. 다음 중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품질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찾는데, 품질 결정 방법 여러 가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눈으로 쓱 보고 갈게요. 자, 품질 결정 방법의 종류에는요. 견본에 의한 매매, 상표 매매, 한번 규격 매매, 명세서 매매. 아까 나왔죠? 이거 명세서 매매, 스페시피케이션. 명세서 매매. 5번 표준품 매매. 6번 평균 중등 품질. 이거 6번, 7번, 8번 있는 평균 중등 판매 적격 보통 표준은요. 표준품 매매 5번에 있는 스탠다드에 들어가 있는 종류입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사실. 6, 7, 8은요. 5번에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9번 점검 매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국제상무책이나 뭐야 비영책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네이버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은 따로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6, 7, 8번 평균 중등 판매 적격 보통 얘네들을 섞어가지고 예시와 함께 물어본 게 많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품질 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 없던 거는요. 규칙 매매란 건 저도 처음 들었어요. 답은 4번. 62번이요. 성화채권 기업들이 항목 중에 포트업 디스차지 의미하는 것은요. 아, 이거는 수출 공부했으면 다 알아야지. 맨날 하는 거. 디스차지 내리는 겁니다. 땅에 내리는 거. 수입지에 내리는 항구요. 답은요. 3번 양육항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선적항은 영어로 뭐였죠? 선적항. 내가 싫어요. 포트 오브 로딩이었죠. 환적은요. 환적. 트랜시먼트. 포트 오브 트랜시먼트 양육항 했고. 출발항은요. 포트 오브 디파처입니다. 출발이라는 뜻으로요. 사실 출발항이나 선적항이나 비슷하게 쓰이긴 하는데요. 용어에 따라서 영어 단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헷갈리게 안 나오고 명확하게 나오겠죠? 아마 그럴 거야. 자, 63번 넘어갑니다. 해상 보험 중에요. 화물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이래요. 그래서 운송 중에 화물이 멸실, 손상되는 위험을 부보하는 보험.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보험. 무역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해상적합 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기 보면요. 1번에 aviation insurance 얘는요. 항공보험 얘기합니다. 에어로 갈 때, 비행기로 갈때 얘기하는 거. 2번에 freight insurance 운임보험에 얘기합니다. 3번에 호우 insurance 선박보험 얘기하고요. 4번에 cargo insurance 적화보험 얘기합니다. 자, 문제 다시 보면요. 해상보험 중에 화물을 보험 목적물, 화물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것은요. 답은 4번이에요. 적화보험. 카고에 대한 보험을 얘기합니다. 해상적합보험 얘기했었잖아요. 오션, 카고, 인슈런스라고. 자, 64번이요. 다음 중 인권삼지 2010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 조건, 여러분이 못본거 찾으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DDU는요, 인권삼지 2000, 2000에, 2000 버전에 있던, 인권삼지였는데, 2010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졌어요. 다 포함, 섞여서 없어졌어요. 자, 다음이요. 65번. 상대방 청약에 대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청약으로 옳은 것은요. 너무 쉽지? 상대방이 청약했어. 그거를 조건을 바꿔서 다시 청약한다. 답은요. 1번 카운터 오퍼지. 이거는 맞추라고 준 문제죠. 틀리면 안 돼. 자, 66번이요. 항공운송에서 항공화물 대리점이 화물 인수하고 나서 발행하는 서류, 물품의 수취증, 배로 따지면 BL 같은 거. 비행기에서는요. 에어웨이빌이라고 하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오션빌이나 뭐 하우스 빌다 알고 있는 건데, 4번에 컨사인먼트 노트는 아까 나왔었는데 잠깐 뭐였지? 탁송화물 운송장이라고, 화물 운송장이라고 해요. 컨사인먼트 화물에 대한 탁송하는 보내는 화물에 대한 노트 운송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탁송장에 여기서 적혀 있는 대로 에어하고 컨사인먼트 노트 하면 에어웨이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쓰면은 괜찮아요. 철도 운송장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레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운송장 증거 서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만약 에어 컨사인먼트 노트라고 했었으면 답이 3번, 4번 다둘다 됐었을 겁니다. 뭐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잘안 나오니까. 자, 다음. 67번이요. TV를 CIF 뉴욕으로 수출했는데 항해 중 모든 화물이 멸실되었어. 다 부서졌대요. 그럼 CIF 기본 조건에 따라서 수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 얼마지? 뭐였지? 아까 보험에서 최고 보통 몇 퍼센트로 부보한다라고 했어요. 몇 퍼센트? 110%였습니다. 일반적으로 CIF 가격에 110%. 그러다 보니까 2만이었으면 22,000. 110%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기본 원칙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느냐? 1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 원이면 22,000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68번이요. ISEP입니다.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고 합니다. LC에서 나오는 건데요.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어렵지. 모르겠으면 패스하세요. 뭐 굳이 어렵게. 알면은 풀면 되겠고요. 일단 옳은 거 답은 3번이에요. 이게 뭐였냐면은 ISBP가 LC 조건에서 우리 LC 그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지침서가 따로 있어요. 걔를 UCP라고 하고요. 버전이 600이라서 UCP 600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LC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알게 돼. ISBP는요, 은행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고 해서요. 은행들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돼요라는 그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3번 개설은행에게는 선적 서류 심사, 심사만이 아니라 모든 LC 개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1번 보증신용장 하에서 서류 심사를 위한 지침서? 아니야, 보증신용장 전부 다. 보증신용장만이 아니라. 자, 2번이요. 서류 심사를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정하고 있어서 분쟁이 유발되나요? 아니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 줄이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행동할 때 이걸 먼저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4번이요. 사소한 하자는요, 서류 불일치로 간주한다? 아니야. 웬만한 사소한 하자는 패스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소한 하자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해야 돼. 그래서 ISBP에 이런 범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넘어가도 돼. 근데 이런 건안 돼. 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LC를 진행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69번이요. 자,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게 운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은 거. 나머지 세 개는 다 옳은 거고요. 틀린 거요.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조금 상식상 생각하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 항공운송은요, 일반적으로 TEU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TEU가 뭐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은요, 컨테이너 무거워서 안 써요. 심지어 TEU면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야. 20피트짜리 일반 컨테이너인데, 그거 쓰면은 항공기가 뜰수 있을까? 아니야, 못 떠.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안 쓰고요. 만약에 컨테이너를 쓴다면, 가벼운 소재, 신소재 컨테이너를 쓰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TEU는 일반적인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1번 옳지 않고요. 나머지 2, 3, 4는 다 옳은 겁니다. 자, 2번에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2번에 벌스텀, FIO, FI, FO 이런 것들을 이 뭐였지? 일단 옳은 거라니까 맞는 얘기잖아. 기본 운임은 하역비를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 아, 하역비 부담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네 가지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벌스텀은요, 선적비, 양화비, 그러니까 물건 싣고 내리는 거를 다 선주가 부담합니다. FIO는 free in and out. 공짜로 들어오고 공짜로 나가요. 선적비, 양화비를 다 화주가 부담합니다. 이거 생각해보면은 선적비, 양화비, 다, 물건을 배에 싣고 배에 내리는 것. 그러면 그 배의 주인, 중심이 되는 배의 주인이 기준이야. 그래서 배의 주인 입장에서 공짜로 들어오고 공짜로 나가요. 나는 돈 아무것도 안 내도 되네? 그럼 누가 내? 화물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화주가 내고 화주가 들고 나가요. 이게 free in and out. 그럼 마찬가지. free in이면 들어온 건 공짜. 누구 입장에서? 그 선주 입장에서. 배 주인 입장에서 들어온 건 공짜니까 들어오는 거는 화물의 주인이 내겠지. 내리는 건 화물의 주인이 안 한대. 그러면 선주가 내겠지. 그래서 선적비는 화주, 양화비는 선주. 이런 식으로 기준화를 딱 잡고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추정해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버스텀은 나머지 두 개, 프리 인앤 아웃은 안에 두 개, 프리 인, 프리 아웃. 그래서 이네 가지가 다 하역비 누가 부담하느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3번, 4번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70번입니다. 청약자가 승낙 기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 회답을 갖을 조건으로 한 청약. 일반적인 청약이잖아. 승낙 기간 지정했어. 청약했고, 야, 다음 주까지 답을 줘. 이거잖아. 기본적인 거 뭐야? 펑퍼. 확정 오퍼입니다. 확정. 이때까지는 무조건 해주세요. 라는 거. 이것도 주는 문제였고요. 71번입니다.
선복을 예약했어. 예약했는데 계약한 전체 화물을 다못 실었어. 예를 들어 내가 나 100개 실을 거예요 하고 100자를 예약했어. 근데 그 선적하지 못한 부족분, 그럼 다뭐 예를 들어 선적을 70개만 했어. 30개에 대한 빈자리가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돈안 내도 되나? 아니야, 100자리 예약했으면 100자리에 대한 돈을 다 내야지. 30자리가 비었다 하더라도. 그쵸? 이게 뭐예요? 이거를 부적운임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 안 입을 자에 적, 적재. 적재하지 않았어요. 적재하지 않아도 운임을 내야 돼요. 라는 게 부적운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dead freight라고 하고요, 공적운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전전 시험인가에 공적운임이라고 보기가 나왔었고, 이번에도 부적운임이 나왔으니까 둘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72번이요.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운송. 자, 아는 거니까 나머지 세 개는 옳은 거고요. 하나 틀린 겁니다. 컨테이너 1번부터. 컨테이너 운송은요,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 의의 갖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컨테이너 하면은요, 튼튼해서 안전하고요. 이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으니까 옮기기도 편하고, 그리고 꽉꽉 채워 눌러 담을 수 있으니 경제성에서도 좋습니다. 2번 만재 컨테이너는요, 가득 찬 컨테이너는 CY에서 보관됩니다. 맞습니다. 컨테이너 야드에 보관되죠. 3번 LCL은요, 가득 차 있지 않은 그 컨테이너는 CFS에서, 컨테이너 화물집합소에서 처리돼서요, FCL처럼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CY로 다시 이송됩니다. 그리고 수출되겠죠. 4번 도어스도어는요, 컨테이너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나요? 아니요, 컨테이너 운송에 너무 좋아요. 컨테이너니까 이 네모박스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CY에서 FCL 카고에서 사용되는 도어스도어, 그냥 문 앞에서 문대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특히 FCL, 지금 여기서 얘기한 FCL은요, 그냥 그 공장에 가서 공장 창고 입구에다가 컨테이너 문 열고 있으면 그냥 컨테이너에 바로 물건 실어 담으면 그대로 그냥 CY 갔다가 수출됐다가 다시 CY 와서 그 화물 다시 수입지 공장으로 그대로 와서 그냥 수입지 화물에서 공장, 그 공장 문 앞에서 컨테이너 열고 물건 내리면 되는 거예요. 도어스도어에서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넘어갈게요. 73번. 중개무역, 중개무역의 차이를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나타냈으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많겠지. 그치? 자, 중개무역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영어로는 intermediary trade라고 하고요. 중개무역은요, merchandising trade라고 합니다. 중개무역, 중개무역 이 차이, 이 사망들은 다 알아야지 당연히. 국제상무 초반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쉽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무역 주체는요, 대리인, 수출업자. 중개무역, 중개무역 대충 설명하면 중개무역은 앞에 거, 요거 중개무역은요, 내가 다른 나라가 나 이거 펜 필요한데 실제 나한테 펜이 없어. 그거 야펜 나한테 있어 기다려봐 하고 제3자한테 야그펜 나한테 팔아라고 해서 펜을 사고 와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 차익을 얻기 위한 거. 중개무역, 요거. Merchandising Trade는요,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야. 나펜 필요한데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 그거 파는 사람 알아. 기다려봐. 제3자, 야, 너펜 있지? 그거 저쪽 애가 필요하대. 너 쟤한테 판매해라. 내가 너네 둘 다리 놔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중개 수수료만 받을게. 이 중개 수수료만 받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개무역, intermediary는 내가 실제 무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역에 대한 차익을 얻는 거고요. 중개무역, merchandising은요, 내가 소개한 수수료만 받는 거, 중개 수수료만 받는 거. 자, 계속 넘어가면 중개무역은 그러니까 직접 내가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되는 거야. 중개무역은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야 돼. 반대가 돼야 돼. B, 수익은요, 중개무역은 매매 차익. 맞습니다. 중개무역은 수수료 맞아요. 3번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요, 중개무역 인터미디어리는 실제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거, 그치? 중개무역 머천다이징은 내가 실제 살 필요가 없어. 물품 구매 안 합니다. 그냥 소개만 시켜주는 거야. 반대가 돼야겠지. D, 수출 실적은요, 중개무역 인터미디어리는 진짜 수입하고 진짜 수출한 거니까 수출 실적이 인정됩니다. 중개는요, 내가 산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출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도 반대예요. 답은 B가 되겠죠.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74번이요.
해외 현지에 대한 부품이나 반제품 수출을 현지 제품을 완성시키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은 이거 설명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기도 뭐야 국제상무책에도 항상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고. 답은 녹당 수출이죠. 그렇죠. 턴키 수출, 플랜트 수출, 기술 수출 뭔지 각각 다 알고 있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모르지? 턴키하고 플랜트는 뭔데?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 물론 완전 100%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은데,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플랜트 수출을, 그 설비까지 다 만들어주는, 기술까지 다 전달해주는 수출. 턴키 뭐였어? 키 돌리면 그냥 바로 시작될 수 있는 수출. 둘다 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치? 생산 설비 기술, 노하우, 이런 거 세트로 싹다 수출하는 거. 그쵸? 기억나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7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8년 3회 마지막 문제. BL 발급하는 데는 선박회사는 BL상에 Shippers Road and Count라는 문구를 첨부한대요. 이게 뭐지? 슈퍼가 뭐였지? 슈퍼는요, 물건 보내는 사람, 수출업자, 화주 얘기하는 건데, 물건 보내는 사람이요, 로드. 선적했고요, 실었고요, 앤 카운트. 셌어요, 몇 개인지. 선박 회사가 이거를 비례상에 적는데. 그 얘기는 뭐야? 선박 회사가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얘기야. 선박 회사는요, 직접 실지 않았고요, 적재하지 않았고, 카운트 몇 개인지 세지 않았어요. 이거 뭐냐면요, 답은 일단 3번입니다. Unknown Clause라고 합니다. 1번부터 봅시다. Whereas Clause. 얘는요, 설명 조항이라고 해. 계약서에서 자세한 설명들을 해놓은 조항들. 2번에 Infringement. 권리 침해 조항이라고 합니다. 3번에 Unknown Clause는요, 부지 조항이라고 해요. 부지, 아니 부자에, 알지 자야.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야. 나 몰라요, Unknown. 이에요. 라는 조항이고요. F7에 사용된대요. 좀더 설명해줄게. 4번에 MOL Clause는요, More or Less. 그래, 알고 있는 거. 과보적 용인 조항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에 unknown clause가 뭐냐면요. 선박 회사는요, 이거 물건 실은지 안 실은지 몰라요. 라는 거야. FCL 사용한대. FCL은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 door to door 해. 문에서 문까지야. 공장 문에서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컨테이너를 잠궜어. 잠궈버렸어. 어떤 데서는요, shippers load and count만 나오는 게 아니라, shippers load, count, and seal까지 나와. SEAL. 뭐냐면, 봉인되었다고. 쉬퍼가 봉인까지 했대. 무슨 얘기냐면 FCL은 수출자 공장에서 물건을 싣고요. 컨테이너에 다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컨테이너를 닫어. 그리고 컨테이너를 잠궈버립니다. 잠궈버리면요. 실제로 BL 발급하는 선박회사는요. 배에 실을 때이 컨테이너를 뜯어서 몇 개인지 그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 몇 개인지 셀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안에 뭐 실렸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도착지에 수입지에 도착해서 물건을 까는데 원래 100개 실려 있어야 되는데 90개밖에 없어. 그럼 10개 어딨어? 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박회사한테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선박회사는 직접 내가 까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BL에 적어놓는 거야. 나는요 이거 내가 직접 선적하지 않았어. 내가 다그 적재하지 않았고 카운트 세지 않았어. 심지어 실문 잠궜어. 누가? 슈퍼가 수출업자가 화주가 잠궈버렸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이 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구는요, BL에 들어있는 이 슈퍼러스 로드 앤 카운트는요, 선박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unknown clause, 난 몰라요. 라는 부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됐죠? 75번까지 다 맞췄네요. 자, 2018년 3회 같이 풀어봤는데,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 문제 유형이 작년 중간에 좀 바뀌어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했는데, 특히 3과목이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3과목 수준도 그렇게 막 심하게 어려워진 부분도 아니고 1, 2과목 같은 경우가 특히 고등학생 수준에 맞추려고 그랬는지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에 있는 물론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있는 비즈니스 영어에 있는 문장들, 문제들, 지문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 바람에 오히려 고등학생들한테는 좀더 유리하게 됐어요. 특히 비영을 한번 공부했던 친구들, 2학년을 마치고, 뭐,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쉽게 풀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은 당연히 1, 2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지. 모르겠으면 공부하시면,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번 거, 지금 한 일주일 남았나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다고. 기출문제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특히 2018년 3회, 2회. 이두 가지 정도는 마스터하고 왜 이게 답인지 정도는 알면은 다음 2018, 아, 2019년 첫 번째 시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붙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교무실로 갖고 오세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댓글로, 뭐야, 모르는 거 물어봐도, 최대한 빨리, 그게 더 빠를 수 있어. 네. 여러분의 모든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는 2019년 1회 시험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열공하세요. 빠이.